이게 당신이죠. 아닙니다. 이게 당신입니다. 내가 왜? 광고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던전을 돌면 보라든 황상이든 다 이렇습니다. 아나, 스발, 사발, 개발, 족발? 이래서 프리미엄을 해야 됩니다. 모두 파운드팩을 결제하세요. 그럼 우리도 프리미엄을 질러야 되는지 고민하는 끝에 누군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. 더미님 안녕하세요. 제가 아루 시민증 생기고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. 뭐 이런 찐.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알려주신 방법을 제가 해봤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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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마시야! 오! 떠먹었다! 제보자는 어떻게 10일씩 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는 구독, 좋아요. 이거면 충분합니다. 아니 형님, 제발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예? 그러면 우리 무기님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아볼까요? 먼저 7시에 일어나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. 그리고 알변을 끼고 점검 전 1시간 발점이 녹도를 돌고 점검 끝나고 또 발점이 녹도를 11시까지 돌아야 해요. 정말 무식한 방법이군요. 무식이님, 왜 하필 이 시간대냐고 물었더니 점검 때 암시장에 템들이 많이 뿌려진다고 하네요. 혼자 3.2까지 그 시간대에 먹어봤다고 하네요. 정말 욕심꾸러기네요. 역시 일찍 일어나는 뉴비가 발티 하나 더 먹는다는 옛말이 떠오르네요. 하지만 이 방법은 돈이 없고 발점이를 혼자 돌지 못하는 뉴비에게는 정말 힘든 방법이에요. 그렇다고 100% 잘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10개 사용 시 본전은 꼭 챙긴다고 하니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저는 발점이 녹도를 돌았으며 혼자 힘들어 두 명이서 함께 했습니다. 지도 10개 값보다 5배는 벌었던 것 같습니다. 운이 좋았던 거지 함께하는 분이 프리미엄이라서 그랬는지 정말 잘 먹었습니다. 돈이 안 나와도 숙작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그럼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. 즐거운 알변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.